할렐루야. 진짜 살 길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의 놀라운 천국 간증입니다. 나는 천국에 오자 전에 항상 궁금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것은 지옥과 천국 사이에 어떻게 경계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지옥을 벗어나 천국을 보니 그것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다. 다만 그 사이는 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건넬 수 없는 강이었다. 고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끝이 없을 정도로 강이 깊을 뿐 아니라 파도가 험하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다. 강 위에는 십자가 형태의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로만 건널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다리는 몇 사람이 함께 건널 수 있는 크기였지만 문은 천사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밑을 내려다보니 얼마나 어지러운지 아래가 가물가물하게 보였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네게 앞만 보고 걸으라고 충고했다. 얼마 걷지 않자 앞에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천국이 보였다. 가까이 가니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지휘자도 반주자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네게 먼저 천국의 문부터 보여주었다. 문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성은 네모 반듯하고 거기에는 12문이 있었다. 그 문은 모두가 진주문으로 되어 있었고 벽은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물었다. 천국은 세상 밖 지옥의 이편에 있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없어진다면 천지창조는 결국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닙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천국은 세상 밖에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 불에 다 타버리고 정결하게 변해 천국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지 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국은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곳은 반드시 그 이마와 오른손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마치 공항에서 금속 탐지기를 통해 모든 것을 분별하듯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은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찌익 소리가 나면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추방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들어갈 때는 여섯 날개가 달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말이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당신은 승리한 자입니다. 이제는 이곳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동안 땅에서 당한 모든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리로 들어오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여 참으로 복된 자여라. 공로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열로 정결함을 받았으니 아 그대는 죽도록 찬송해도 부족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대와 함께하며 그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은 그대는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천군 천사들이 그대를 찬양할 것이요 구원의 외에도 공로에 따라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이니 그대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으랴. 천국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생겼는데 12계단으로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었다. 그 네 생물을 자세히 보니 네 천사장들이었고 맨 앞줄에 앉은 성도들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의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 노래였다. 매번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다. 놀라운 것은 각종 새들이 노래에 맞춰 반주를 하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처음 만나는 사람도 서로 알아볼 수 있었다. 마치 멀리 헤어졌다 만난 한 가족처럼 말이다. 그러나 거기서 결혼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장애인도 천국에서는 다 온전한 몸이었고 나이는 대부분 30대의 젊은 모습이었다. 노인들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세상에서 어린 나이에 죽은 믿음의 가족이라고 했다. 14만 4천 명의 모든 천국 백성들이다. 한 가족이었다. 지상에서와 같은 부부 생활은 없었으나 한 형제자매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세상에서와 같은 달력이 없는 영원한 삶이었다. 나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궁금해서 물었다. 이 숫자는 실제 숫자입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만약 그것이 실제 숫자라면 그동안 죽은 성도만도 그 이상이니 이제는 아무도 천국에 더 들어갈 수 없게요. 14만 4천이란 숫자는 12구약의 12지파의 숫자 곱하기 12신약의 12사도 숫자 곱하기 천, 많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합한 숫자입니다. 라고 말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천국에서는 누구나 날개가 없어도 손만 흔들면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심지어 물에서도 물고기들과 함께 수영을 하며 다닐 수가 있었다. 또 이상한 것은 모두가 다 자기 나라 말로 노래하지만 전체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마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서로 다른 음을 내어도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로 조화가 되듯이 들려왔다. 벙어리까지도 나음을 입어 소화가 아닌 입으로 찬양하고 있었으며 세상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었던 자들은 다 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온몸이 회복되어 율동을 하며 찬양하고 있었다. 천국문을 지나자 큰 책이 두 권 펼쳐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고 다른 하나는 횡의록이었다. 생명록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고 횡의록에는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생명록을 보니 그리스도의 피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아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내게 천국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었다. 먼저 천국은 지옥처럼 3층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곳은 12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원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각자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지만 자기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서로 통했다. 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서로 언어가 통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천국에서 완성된 것을 알게 되었다. 지옥과는 정반대 현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12개의 줄은 원형으로 되어 있었으며 계단식으로 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머리에 쓴 면류관은 다같이 금으로 된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었고 옷도 다같이 흰 세마포 옷이었다. 흰 세마포 옷을 보니 세상이 세제로 빤 것이 아니라 금방 내려 쌓인 눈처럼 하얗고 게다가 광채까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순교자들은 황금띠를 두르고 있었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은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동띠를 두르고 있었다. 올림픽에서 보면 메달 간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모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띠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불만 없이 행복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신성정 목사님의
놀라운 천국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